앉는 거는 좀 더 뒤에 해야 될 것 같은데. 썸남이 만약에 집 들여다주면서 안아 그럼 거절하실 건가요? 아니요. 그리고 손도 웬만하면 좀 사귀고 잡는 게 낫지 않나. 이유는? 손잡으면 에브리데이 첸 안녕 첸들 장하루입니다. 오늘은 썸 탈 때 스킨십 어디까지 가능한지 물어볼 건데요. 애매한 사이 살짝 설레 썸남 구독 잊지 말고 시작해볼게요. 렛츠고. 할 때 스킨십 어디까지 가능해요? 저는 손도 안 된다 생각해. 어디까지 가능한 거죠? 약간 옷 잡기. 진짜 좋아하는 썸남이 갑자기 본인의 손에 이렇게 덥석 잡아. 어떨 것 같아요? 좋을 것 같아. 뭐? 너무 설렐 것 같은데? 전 퐁 썸 자체를 약간 연애 전제하에 만나는 거니까. 썸녀가 퐁을 거부하면 어떻게 할 거야? 거부하면 빠이빠이죠. 퐁 거부했다고 빠이빠이라고? 저랑 뭔가 안 맞을 것 같아서. 적극적인 여자를 좋아하시네. 손잡는 것까지. 앉는 거는 좀 더 뒤에 해야 될 것 같은데. 썸남이 만약에 집 들여다주면서 안아 그럼 거절하실 건가요? 아니요. 그럼 도대체 약간 되는 것 같기도 해요. 갑자기 된다고 하십니다. 썸 탈 때 스킨십 어디까지 가능해요? 손까지 잡을 수 있죠. 이후로는 이제 사귀고 나서. 그리고 손도 웬만하면 좀 사귀고 잡는 게 낫지 않나. 이유는? 손 잡으면 친구가 아니잖아요. 손? 손 정도? 저는 기독교였어. 만약 기독교가 아니었어 그럼 좀 더 갔지 않았을까? 어디까지 갔을지 아주 궁금한데? 키스까지인가 가지 않았을까? 손도 안 대고 아무것도. 진짜? 네. 좋아하는 사람이 이렇게 손을 이렇게 쓱 이렇게 잡으면 어떡할까? 뭐하니? 그러면서 사귀는 것도 아닌데. 사귄 첫날 뽀뽀는 가능? 네, 그건 될 것 같아요. 차은우가 손잡으면요? 그거는 좀. 썸 탈 때 스킨십 어디까지 가능해요? 저는 손잡는 것까지. 왜? 너무 빨리 스킨십을 나가버리면 설레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게 약간 좀 없어질까봐. 저 연애 한 번밖에 못 해봤어요. 고백도 못 받아봤어요. 왠 것 같아요? 조용하고 그래가지고 막 활발한 인싸 같은 성격이 아니어서 그런 것 같아요. 왜 이렇게 말하는 거랑 이렇게 다르지? 전혀 안 그런데? 되게 이쁘세요. 뽀뽀까지는 어때요? 안돼 안돼 뽀뽀 안돼 안돼 희망 안돼 안돼 손등 갈등 안돼요 갈등 진짜 싫어 갈등?